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돌아온 도안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반쪽짜리 한 주였는데요. 이틀 연속 우리 시장 대응하기 어떠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악재가 조금이나마 피해갔다고 하더라도 왜 시장에 따라서 내 종목은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유소 2부, 3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 문자 지금부터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생방송 중에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주유소 2부를 방문해 주신 또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이 있다고 해서 좀 인사를 빠르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랑은 구면입니다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성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살짝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서울경제TV 애청자분들,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혹시 하고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새롭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새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유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현 전문가로 갑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네. 이제 여기 좀 출연을 잠깐 스팟으로 했는데 이때 뭐 도앵커님과 함께 좀 재밌게 또 진행을 하기로 네. 했었습니다. 그때 기록이 좀 새록새록 나는데 네. 일단은 제가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자신 있게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라도 좀 내가 마음에 좀 소가리를 앓고 있거나 네. 좀 힘든 점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네. 한번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께서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해결책을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신 만큼 우리 서울경제TV 전문가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앓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포부를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또 우리 주유소 시청자분들이 뉴페이스에 약하거든요.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들한테 지금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는데 전화는 023153-1611-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뉴페이스 김성현 위원님과 함께 오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무섭게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담이 또 먼저 도착을 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 먼저 들어왔다고 하네요. 자, 두산 퓨얼셀 들어왔고요. 네, 5만 100원에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로 손이 빠르신 분인 것 같아요. 시작과 동시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 마음의 준비는 지금 되신 거죠? 아, 예, 마음의 준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5만 100원에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좋은 걸까요? 가져가도 될까요? 어떨까요, 위원님? 일단은 뭐 두산 퓨얼셀이 이제 2019년도에 상장할 때 당시가 굉장히 좀 핫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뭐 흐름을 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연속적으로 이제 뭐 따상 이후에 상한가 그리고 뭐 만원선까지 해서 바닥 대비해서 거의 300% 올라왔다가 행보 한번 주고 눌림 주고 이제 대시세가 이렇게 나타나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 때는 이제 그 상장 당시 바닥권 대비해서는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800% 가량 상승을 이미 상장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해왔고요. 지금은 거의 뭐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박스를 그려서 선을 긋고 이제 종목을 본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계속 이제 흔드는 구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남북한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GDP 또는 이제 그 비무장지대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임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계속 흔드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요. 조금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은 좀 길게 보시거나 특히나 이제 두산 쪽에서 보면은 이 수소 세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최근까지 이제 뭐 원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이제 좀 현 정부의 정책으로서의 좀 주가 눌림을 받았었다면 이제 두산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슈팅을 더 가져갈 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5만 원 선에서는 계속 놀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5만 6천 원 그리고 4만 원 선에서 계속 주가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구간 조금은 그래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림을 주는 가격대가 뭐 4만 원까지 온다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한 번 더 눌림 주고 다시 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기 바라고요. 네. 위로는 더 간다고 봅니다. 6만 원 선까지는 한 번 더 튈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다. 이거 바로 튀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800%가 올라왔기 때문에 횡보 기간을 길게 거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 저 오랜만에 뵙는데 그때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더 레벨업 하셔서 깔끔하게 아주 그냥 칼로 무자르듯이 멋지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두산 퓨얼셀 가지고 계신 분 첫 번째로 문자 상담을 좀 도와드렸는데 시원한 해결책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정도 더 슈팅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비중이 10%로 적당하니까요. 더 내려왔을 때 비중을 더 담아보시는 것도 전략으로 제안을 해드렸네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수해주고 계신데 한창재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2,4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한창재지, 약간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20% 담았으면 어떻게 버텨볼까요? 위원님, 어떨까요? 일단 뭐 재지주들이 최근에 좀 핫하긴 했고 또 한창재지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테마주로 좀 많이 엮여서 움직임을 주긴 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그 황교안 씨 관련된 어떤 테마로 네. 해가지고 움직임을 줬는가 하면은 지금 뭐 최근에는 또 보면은 이 제주주들이 실적이 또 이제 최근에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또 부각되면서 뭐 움직임을 강하게 주려고 하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제주주들은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틸 자리는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좀 꺾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추세만 보시면 돼요. 추세. 단기 추세로 봤을 때 이게 상방이냐.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게 또 상방이냐라는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금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금의 흐름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 이런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는요. 이 돈을 가진 사람이 더 가져가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더 잃습니다. 그러니까 95%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게 이런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더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버는데 이 고가 라인에서의 이 돈 버는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쳐다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창재지의 경우에는요. 2018년도 2019년도 이때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 좀 핫하게 주가가 올라주고 난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좀 조정폭을 좀 크게 주고 있긴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대선 테마주로 올랐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의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어디 있나요?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죠. 자, 거래량이라는 게 이겁니다. 돈을 누군가가 물건을 주고 팔고 물건 사고 네. 그리고 팔고 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게 거래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에 가더라도 거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고 사,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돈 주고 산 사람들이 고가 라인 이 최고가 구간에서 매도 물량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전체가 하나의 그냥 돈을 주고 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창재지는요. 지금은 여기서는 추세를 결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위아래로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매수가가 2,400원이고 비중 20%죠. 그러니까 2,400원이면 이게 높은 자리는 아닙니다. 크게 보면은. 근데 지금은 2,400원 대비해서 2,1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만 15%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데 이걸 좀 길게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창재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 1,200억 대인데 2,400억가도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가격대보다도 한 두 배가량 점핑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한창재지 가지고 계신 분 혹시나 약손실 구간이라서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 갈아탈까 뭐 이런 고민을 담아서 문자 주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창재지 우리 김성은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봐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차트 내에서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좀 팁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종목 이렇게 생방송 중에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2번 문자는요. 샵 0082번으로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뉴페이스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은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 태경 케미칼. 네, 태경 케미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 24,000원에 30%인데. 네. 어제 오늘 그 아, 손절을 치고 나올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냥 냅두셨어요. 예, 꾹꾹 참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 손절 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두고 봐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손절하시면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탈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태경 케미컬 지금 보유해도 좋을지 아니면 매도하고 나올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태경 케미컬 이거 좋은 회사인데 이거 뭐 굳이 손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태경 케미칼의 경우는 지금 예. 뭐 주가가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달 기준으로 3,000원 선을 터칭을 하고 주가가 예. 거의 2만 원까지 450%가 올라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뭐 제가 이 태경 케미칼을 이슈로 다뤄드리면 예. 이슈는 또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주가라는 거는요. 이 예. 재료는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리고 싶을 때 누구 특정 주체가 주가를 올리고 싶을 때 주가를 올리는 것인데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그 문자 상담을 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거래량. 그러니까 보시면은 예. 2021년도 기준으로 1월 달에 특정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죠. 2,400만 주 가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지수가 예. 지금 현재 1,100만 주 가량 되고 현재 시가총액 기준 1,800억대인데 지금 이쪽 보시면 2,500만 주 가량이 들어와 있던 여기 쪽에 보시면 여기 자금입니다. 네, 이쪽 자금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 자체는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 주체의 자금을 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익 실현을 해야만 주가가 끝나는 거거든요. 예예. 예,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흐름은 추세는 상방 흐름 굉장히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 구간 때 계속 높여가고 있고, 그죠? 예. 지금은 단기 조정 구간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시장 흐름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이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명절 연휴가 좀 끼어 있었고 그리고 뭐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어떤 관망 심리, 특히나 또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들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들이 겹쳤고 또 시장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정 줄 때 거래가 없어요. 네, 지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2만 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준다, 20% 조정 준다 하더라도 걱정 마시고요. 이런 거는요, 24,000원, 25,000원 넘어갑니다. 이게 태경 케미칼 같은 회사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 보면 월봉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시는데 월봉 캔들에 여기 거래가 꽉 차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매수 물량입니다. 근데 매수 물량이 안 빠졌어요.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24,000원, 25,000원 올라가니까 좀 기다리시다가 한 3개월 정도 좀 더 여유 있게 보세요. 여유 있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여유를 좀 못 찾는데 은행 적금 넣으면은 1년 기다리잖아요. 그죠? 1년, 2년 기다립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면 하루도 못 기다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회사 실적도 우량하고 모멘텀도 충분하고 제가 볼 때 25,000원 넘어갑니다. 예.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말 깔끔하게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종목인데 굳이 지금 팔아야 할까요? 라고 되물어 주셨는데 태경 케미칼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아유,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키리소프트를 매수했는데요. 네, 매수가 비중이요. 7월달 초순쯤에 처음 네. 했는데 네네. 계속 하락이 돼가지고 언제 사셨다고요, 우리 시청자님? 7월 초순에. 7월 초순에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때 19,000원 정도로 매수했다가 아이고, 네. 계속 하락이 돼가지고 8월 초순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네. 17,000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네. 지금 15,350원이 됐어요. 지금 평균 단가가 15,300원 라인이고요. 네. 그럼 비중은 클 것 같은데요. 50%. 아유, 아무래도 또 추가 매수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캐리소프트 자세하게 언제 사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우리 시장분,
그 캐리 소프트 그러니까 비중이 지금 50%잖아요. 네. 우리 시장분께서 이렇게 그 비중을 50%까지 들고 가는 매매법은 되게 일단 잘못됐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이렇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주식에 대한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분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이 정말 이쪽 지역이 땅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소근소근. 그래서 이제 나만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근데 남들한테 알려주겠습니까? 남들한테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남들한테 이미 알려주면은 계속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공급 물량은 그대로인데 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캐리 소프트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캐리 소프트가 주가가 이제 한창 2만 5천 원, 3만 원, 3만 5천 원까지 올라갈 때, 와, 사람들이 이제 막 사구나 할 때 이제 따라 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매매법을 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상담도 상담이지만은, 이거는 매매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큰 돈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손실이 더 커져요. 그거는 이거 제가 충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라서 좀 이걸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이제 캐리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한 차례 이제 올랐다가 이제 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보면은 주가가 이제 이 천천히 올라가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거래 없이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류의 종목들은요. 대개 작전주에 해당됩니다. 예, 작전주에 해당되는 주식이에요. 이런 류의 차트가 보면은 우수 AMS 이런 것도 있거든요. 보시면 우수 AMS도 똑같은 자리죠. 올라가다가 그냥 급락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이 주가를 끌고 가다가 누군가가 고점 구간에서 물량 다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캐리 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에서는 일부 물량을 일단 던졌다. 누군가가 주가 올리려다가 배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계속해서 눌림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동일한 차트가 엔투텍, AB 프로바이오, 그리고 우수 AMS 이런 세 종목의 회사들이 다 똑같은 차트인데 주가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이건 물타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셨죠? 네.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자리는 일단 단기 반등권은 1500원 선에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1500원 선에서 터칭하고 한번 칠 자리는 있어요. 그래서 칠 자리 있을 때 이 본전 가격 근처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류의 종목들을 안 다루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하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건 고수의 영역입니다. 네. 아셨죠? 제가 좋은 종목들은 많아요.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동산의 저가 라인의 정보들을 알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을 하시고 이런 류의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얼마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1500원에서 반등 구간이 한번 나오게 되면 네. 본전 가격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캐리소프트 아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팁을 좀 드렸으니까 잘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더 극대화하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힘드세요? 필옵틱스요. 필옵틱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2,900원에 네. 20%. 12,900원 20%? 네. 네. 어,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필옵틱스 이거 언제 사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얼마나? 한 7월 달쯤 샀는지. 아, 7월 달쯤? 그럼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님? 8월, 지금 9월도 다 갔어요. 한 3개월 정도. 아, 짧게 보셨군요?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김성현 전문가님께 제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다 여쭤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들었던 이 목소리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시험은 그때 제가 종목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원익 모시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 예, 하여튼 뭐 예, 필옵틱스 예.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주가의 흐름은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자, 시험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이 그림은 보기 쉽잖아요. 그죠? 네, 예. 뭐 말로 설명하고 기업 분석에 대해서 설명한 거는 어르신분들이 좀 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는 건 되게 쉬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필옵틱스가 2017년도에 상장을 했죠. 2만 예. 공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점핑을 해서 이제 좀 움직임을 줬는데 2만 원대까지 한번 터칭하고 조정 주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여기 보면 이쪽 라인에서 저항을 받는 게 보이죠. 이거를 이제 돌파해야 주가가 이제 완전히 방향성 상방으로 자리 잡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바닥에서부터 지금 거래 물량들이 이렇게 확보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이제 매물 소화입니다. 상장 당시에 어디 있었던 여기 있었던 매물 소화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여기 누군가 샀겠죠. 2017년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 물량 내놔. 아, 우리가 가져갈게.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물량 가져갈 테니까 물량 내놔라고 여기서 아우성 소리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올렸다가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다시 빼고 그리고 주가가 행보 움직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단기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만 보시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세 라인 때 흐름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하방입니다. 이게 하방이고 하방 추세가 계속되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조정을 줄 수가 있어요. 약 9,000원대부터 8,500원대까지 추가적인 조정을 줄 수도 있지만은 이건 길게 보면 상방입니다. 길게 보면은 다시 여기 있는 이 17,000원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예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은요. 좀 빠진다. 조금은 더 빠질 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이게 빠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올라온다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면 돼요. 이거는 1만 원 선을 넘어서서 1만 5천 원, 1만 6천 원, 1만 7천 원까지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니까 이거는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중 예, 6개월 보셔야 돼요. 원래 주식 투자가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닙니다. 6개월 정도 보시고. 언제쯤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요. 가격이 다운됐을 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빠질 때 이 저점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면 가격이 싸지고 물량이 또 많아지고 또 내려오면 또 사면 되겠지. 또 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추가 매수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이상 늘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점이라 생각되는 딱 한 구간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여기가 뒤에가 벼랑 끝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게 계속 빠지다 보면 멘붕 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딱 9,000원, 8,500원 여기 라인 때 오면은 내가 추가 매수하겠다 생각하시고 그 전까지는 예. 손도 대지 마세요. 아, 예, 예. 네. 예. 그리고 그럼 꼭 쥐고 있을게요. 그럼 예, 꼭 가지고 쥐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목소리도 위원님이 기억하시고 종목도 어렴풋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님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돌고 돌아서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을 만난 만큼 필옵틱스 자세하게 좀 봐드렸습니다. 꼭 쥐고 계시라고 하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지금 옆에 나가고 있죠?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이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종목 어떻게 좀 고민 타파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셔서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님도 너무 아름다우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해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데요? YM택 네. 상장 어느 날 네. 6만 8천 원에 5% 샀어요. 상장하는 근데, 날? 네. 근데 쭉쭉쭉쭉쭉쭉 빠져서 어떻게 손을 못 쓰게 아유. 빠져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상장할 때 사셨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6만 8천 원.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5% 정도. 아우, 그나마 비중이 좀 적어서 예. 다행이네요. 그 뒤로부터 계속 떨어졌죠? 38%, 40% 빠졌어요, 지금. 아유, 그러니까요. 아, 요거를 예. 못 빠져나왔네요. 제가 요런 신규 상장주는 또 어떻게 빠져나오면 좋을지 위원님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다 여쭤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YM택, 예, 네, 반갑습니다. YM택. 아, 예, 예. 네. 일단은. 근데 이게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전기차다, 뭐, 신재생 에너지, 뭐,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기대하고 막
쫓아 올라갔고 탔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줄 진짜 몰랐어요. 네, 뭐 저도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한 번씩 이제 시장이 정말 재미없을 때 한 번씩 핫하게 움직이기도 하는 섹터라서 신규 종목들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신규 종목은 웬만해서는요. 이게 지금 이제 학습 효과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신규 종목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주식이라는 건요. 일단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대응책을 알려 드릴게요. 네, 네. 신규 종목이라 종목 투자라는 거는요. 투자라는 거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입니다. 이제 확률 게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통계를 가지고 통계치가 누적이 될수록 이 통계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격이에요, 가격. 그게 이제 차트로서는 그림으로 굉장히 이제 보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차트를 좀 선호하긴 한데 예전에는 근데 이런 차트도 없었죠. 예, 그렇죠. 뭐 98, 차트 없어요. 예, 예전에는 뭐 98년도 기준에 차트도 없었고 지금 또 이건 또 신규 종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할 거예요, 그죠? 이건 수급적으로만 봐야 되는데 일단 뭐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상장 이후에 물량을 일단 한번 다 던졌어요. 던지고 그 다음에 쭉 빼버렸죠. 근데 이제 고가 라인 7만 원 대비해서는 이 고가 라인에서 정확하게 반토막을 한번 내보세요. 3만 5천 원 선이 나오죠. 아, 예. 그죠? 예, 간단하게 예. 하는 겁니다. 3만 5천 원 선이 나오죠. 그리고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 YM택이 당시 공모가 기준이 얼마인지를 한번 체킹 한번 해보세요. 공모가를 한번 2만 몇천 원 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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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더블로 해가지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더블로서 시작을 하죠. 그 예. 공모가 기준 하단까지 한번 쭉 뺐다가 다시 올리는 예.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신규주 같은 경우는 공모가를 반드시 체킹하셔야 되고 공모가를 한번 다운시켜서 만 10% 구간대에서 한번 다운시켜서 물량을 한번 바닥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올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최근에 신규 상장됐던 종목들이 거의 다 그런 패턴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린이라서 예. 제가 주식 건지는 2월 달부터 했거든요, 올해. 예, 예. 근데 이런 거를 덤볐더니, 네. 아이고, 무서워요. 무서워. 이거는, 이게, 호가창 자체가, 이 당시에 보면은 당일날에 엄청 빨랐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정말 빨라서 이건 대응조차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컴퓨터에서 숨도 안 쉬고 클릭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종목을 다룰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발 담궜다고 바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상 가고, 또 상한가 가고, 상한가 가고, 이런 패턴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는 드물다. 예,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한번 이제 조정폭을 좀 크게 줬기 때문에 신규 상장적으로 이제 이 자금이 몰린 것 뿐이지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 3만 5천 원대까지는 좀 더 열어 두시고 그리고 공모가 하단까지도 열어 두시고 그때쯤에 추가 매수를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보시는 게 낫다. 아, 3만 5천 원대요? 예, 예, 예. 근데 저도 요즘 이제 4만 원 밑으로만 떨어지면 예. 저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완전히 낮추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네. 좀 더 기다렸다가 3만 5천 원 정도? 그렇죠.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라는 거 지금 비중이 보시면은 얼마예요? 비중이 예. 15%인가요? 5%인가요? 5% 기준이죠. 5% 기준이면 예, 충분히 여유가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을 뭐 20%도 절대 안 되고요. 딱 5% 기준으로 동일 비중으로만 더 보시고 저점 구간 3만 5천 원 이하 또는 공모가 이하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한 번 더 진행을 해가지고 좀 본전 가격 이상까지 올라오면은 수익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공모가가 한 2만 5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공모가 기준으로 제가 또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뭐 이슈적인 부분을 잠시만요. 이슈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 방송에서 이제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공모가를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2만 8천 원 기준으로 예, 공모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 근처까지는 다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추가 매수 4만 원 선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물량 던질 거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려 두시고 다른 종목에서 손실을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2만 8천 원 올 때까지는 이거는 팔지 말고 이제 팔 수도 없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예. 단가를 진짜 낮추려고 기회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되겠네. 한 2만 몇천 원 떨어질 때까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눈 지그시 감고 그냥 이 종목 네. 없다 생각하시고 없다 다른 종목에서 생각하고. 수익 복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상담하니까 마음이 참 후련해요. 네. 그렇죠, 시청자님.
네네네. 전화하길 너무 잘하셨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아유 신규 상장주 최근에 또 많이들 나와서 비슷한 실수하신 예, 예.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아니, 잘 나오실 수 있어요. 카카오뱅크를 카카오뱅크를 제가 팔려고 그랬다가 아 이거 안 되겠지 하다가 네 못했어요. 그 다음 날 놀러 그 다음 날 놀고 그거 생각하니까 이거를 빨리 그러니까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네. 아유 우리 시청자님이 신규 상장주 보면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일단은 네. 다른 종목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른 날 또 연락 주시면 연결해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많아요. 다른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여기까지 또 만나봤습니다. 신규 상장주 따상신화, 따따상신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신규 상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위원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노행을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수익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행을 바라다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또 요행을 하다가 돈 다 잃습니다. 아, 맞아요. 네, 특히나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왔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과 함께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만약에 그런 실수를 하셨다면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복구 방법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 우리 시청자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불러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요? 네, 핑거예요. 핑거, 매수가랑 비중은요? 22,500원에 40%예요. 어유, 22,500원에 40%. 이게 네. 비중이 좀 되네요. 한 번에 담으신 거 아니세요? 네, 좀 추가를 좀 했더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사셔서 지금 평균 단가가 이 정도인 거니까요. 네. 이 종목 괜찮은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뭐, 핑거, 뭐, 이름이 약간 만화 이름이랑 좀 비슷하게 한데, 종목이. 아,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데이터적인 측면이나 봤을 때 이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를 올리려면은요 돈이 이제 크게 들어와야 되는데 네. 상장 당시에 이제 큰 자금이 이제 쓰여지고 난 이후에 유통주식 지금 920만 주거든요. 네. 920만 주가 이때 이제 물량 수화를 다 하면서 정고 아, 고가 라인 때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큰 그림상 봤을 때에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길게 보신다면은 정말 상관이 없는데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뭐 3개월, 6개월 이 정도도 아니고 좀 더 1년 이상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추세는 네. 지금 뭐 장단기 다 꺾여 있습니다. 하방으로 꺾여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지금 자리에서 바로 반등을 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생각은 좀 어렵고요. 그냥 모멘텀으로 가야 돼요. 모멘텀 뭐 핀테크 관련된 모멘텀이나 최근에 뭐 은행 쪽에서도 보면은 모멘텀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또 카카오페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들 IPO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지금 당장 금융 플랫폼에서 당장 이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모멘텀을 얻기에는 조금은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핑거라는 종목 지금 비중이 40%인데 22,500원 이거는 조금이라도 반등이 2만 원대라도 나올 때 비중 조절 조금이라도 해두시고 다른 종목들 같이 겸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겁니다. 비중을 크게 40%가량 실을 종목은요. 2년, 3년, 4년, 5년 갔을 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들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이거는 극대화되는 종목이라기보다도 그냥 끌끌이 앉다가 본전에서 조금 한 10% 또는 20%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종목도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전장 산업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은 비중 조절을 2만 원대 근처까지 오면은 이제 조절하시고 다른 류의 섹터로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아, 더 밑으로 빠지지는 않겠어요?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자리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는 이제 뭐 행보세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저점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번 구간에서는 한번 쭉 뺐다가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은 조금이라도 단기 반등이 2만 원 선이라도 좀 나와준다고 하면은 좀 정리를 하시고 또는 지금 현재라도 저는 비중 조절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확률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제 기준에서 이 핑거라는 종목은 확률 기준으로 20%밖에 안 돼요.
상승할 수 있다는 확률이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게 뭐 확률적인 측면으로 70% 80% 된다고 한다면 이런 류의 종목들이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겠지만 추세상으로 기술적으로 보조지표들이 다 꺾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물사 다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눌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비중 조절하시는 걸 권고드릴게요. 아 그러면 얼마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자리는요 추가적으로는 이 잠시만요 4만 원. 15,000원 구간대까지 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받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빼는 게 아니라 조정폭이 점진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 계속 이제 좀 안달나게 하는 거죠. 이런 유의 종목들은. 빠졌다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중 조절을 지금이라도 조금 해두시고 그러니까 절반 지금... 비중을 하시고 보시는 게 나아요.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잖아요. 40%면. 예. 예, 비중 조절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도 비중 조절을 하라고요? 비중 조절을 조금이라도 하시고 보시는 게 맞다. 또는 이게 내가 확실하다 한다면 2만 원 선에서 비중 조절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상승할 때. 아, 상승을 하겠어요? 추세는 꺾여 있습니다. 상승 확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30%, 2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아, 빠졌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용수철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용수철이 길게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용수철이 크게 안 떠요. 용수철 같은 경우는 한번 압축을 해야만 용수철이 크게 이제 펼쳐지죠. 그러니까 차트라는 거는요. 또는 이런 자금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수축과 확산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이게 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의 확산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축을 한번 해주고 눌림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구간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15,000원까지도. 그러면 월요일 날이라도 그럼 매도를 좀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네, 시청자님 핑거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그걸 좀 조정을 하는 방향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좀 대응을 하려고 하더라도 비중이 크면 너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저희 이번에는 유튜브로 한번 넘어가 볼까 봐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로도 상담을 해주셨는데 하나 둘씩 보면 KEC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2460원에 5% 들고 있습니다라고 유튜브에서 상담이 들어왔어요. KEC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네요. 2230원까지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약간 손실 구간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KC는 애환의 종목이죠. 그런가요? 개인 투자들의 애환이 녹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차 하면은 KC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KC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2020년도 초에 보면은 중순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렇게 했죠. 그랬네요.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350% 이제 이 상승하는 걸 보신 분들은 와, 이런 자리에서 또 상승하겠지.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어찌된 걸 계속 빠져요. 그죠? 빠졌다가 올리고, 빠졌다가 올리고, 그죠? 빠졌다가 올리고, 주가라는 게 이게 이 빠지는 파동과 그리고 올라가는 파동 자체가 이게 쉽게 개인 투자들이 이제 이런 걸 달려들 수 있는 파동이 아닙니다. 네. 보시면은 올라갈 때는 150% 올랐다가 빠질 때 거의 한 40% 빠져버리죠. 또 올라갈 때는 120% 올랐다가 또 빠질 때는 20% 이렇게 28% 30% 빠져버려요. 이거 누가 버티겠습니까? 아무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건 다루는 종목입니다. 누가? 돈 가진 사람들, KEC라는 이 회사와 손을 잡고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이 이 종목 지고 포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비중이 5%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룰 수도 있는데 팁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을 하시라고요. 자, 거래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100억, 200억, 300억 있어요. 그래서 회사랑 좀 짜고 치고 해서 뭐 10이든 아니면 9주든 해서 싼 값에 저렴하게 들어가서 이 회사를 이제 좀 저렴한 가격에서 사놓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여러분 본전 오면 팔 것 같아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적어도 1년 이자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1년 이자 5%로 가능할까요? 막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로 들어오는 거 말고
장중에서 거래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 KEC라는 회사 자체가 이 바닥 대비해서 거래 올라올 때 이 거래량이 터진 지점들이 보면은 최고점에 터진 게 아니죠. 3,500에 터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리 자체까지 돈 써서 올리고 그리고 여기도 돈 써서 올리고 여기 돈 써서 올린 자리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상으로 여기가 하나의 큰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가? 이 종목을 산 사람들. 그래서 여기 가격은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비무장지대입니다. 이 가격선에서는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안 팔았기 때문에 다시 여기 가격대까지 가는 건 당연 지산대 눌림을 주고 간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 자체는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다시 3,500원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빠진다면은 1,900원, 1,200원대, 1,900원대 또는 한 1,800원대 기준으로 조정 주고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KC는 좀 길게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모멘텀으로 전기차 일일이 이 종목 다 설명을 하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술적으로만 짧게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KC는 길게 3,500원 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과 애환이 담긴 종목이다라고 해주시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팁들도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을 하나 만나봤는데 다음은 저희가 전화 연결이 또 네, 유튜브 연결이 하나 더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종목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서운할 뻔했네요. 네, 에스코넥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2,300원에 7%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유튜브에서 물어봐 주셨어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 오늘은 1,94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비중이 7%라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이걸 조금 더 5%에서 더 담으신 건지 아니면 10%에서 덜어낸 건지 모르겠으나 에스코넥을 요 가격대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버텨볼 만한가요? 어떨까요? 아, 이것도 에스코넥이라는 종목도 뭐 7% 비중은 이제 크지는 않아서 네, 다행입니다. 부담은 그나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에스코넥이라는 회사를 이제 뭐 2015년, 2016년 때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아, 역사가 있는 종목이네요. 네, 당시에 올릴 때 주가 움직임 보면은요. 뭐 VR 붙였다가 AR 붙였다가 네. 일자리 붙였다가 또 에스코넥 또 다른 이슈로 해가지고 또 붙여서 올리고 주가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 단계에서는요. 이게 뭐 수급 상황으로 지금 이걸 봐야 되겠지만 2020년도 10월 19일자 날짜 기준으로 해서 1억 7천만 주 가량의 거래가 좀 터졌어요. 지금 보시면은 1억 7천만 주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라인대에서 거래가 일부 세게 터졌죠. 이게 한번 띄워놓고 매도 물량 세게 하방으로 좀 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자리가 정말 강한 저항대예요. 여러 시장에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라인대 기준으로 못 뚫습니다. 다 꼬리 달죠? 꼬리 달죠? 다 꼬리 달고 그냥 무너집니다. 이거를 회복을 못하면 이 종목 쳐다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량을 최대 거래량 기준으로 아까는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좀 많이 다뤄드렸지만 에스코넥 기준으로는 잘 가다가 누군가 배신 때리고 한번 주가 실현, 수익 실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다가 지금 눌림을 한번 크게 줄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하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1,900원대인데 이거 그냥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 보지 마시고 이런 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한번 눌림 주면은 바로 아래쪽으로 그냥 하방으로 내리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에스코넥은 빨간불이 좀 켜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좀 2부가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내 종목 언제 나오지? 방송 끝나가는데 내 거 상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주요소 3부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접수를 해주셔야 3부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번호 기억하셨겠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접수.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연결 하나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솔로지스틱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5,260원에 50%요. 한솔 로지스틱스 5,260원에 비중이 50%시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걱정 크실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한솔 로지스틱스 이제 물류주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물류주들 좀 핫하게 움직임 주고 있고 해운주가 특히나 이제 뭐 HMM 기준으로 움직임 주면서 동반으로 이제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류주도.
예. 네, 물류주가 꺾인 자리는 아니에요. 물류주 대장주가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잘 모르겠어요. 동방하고 KCTC잖아요. 예. 근데 예. 이 두 종목이 거의 핫하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고 한솔 로지스틱스는 조금 소외되긴 했지만 이거는 이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요, 이거는 실적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이 월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 보시면은 여기 고가 라인에 대한 이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자리긴 한데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라인 때에 대한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런 자리 같아 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한솔 로이스트에서 담은 주가 이 저점 구간 때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담은 자리는 여기고. 고가라에서 물량 안 털고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자리고 돈 쓰는 자리가 지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기준은 이런 거예요. 주가 올릴 때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물류가 터지는 시점이다라고 해서 돈을 쓰고 올라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고가라인 5,800원도 돌파한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중 50%라고 생각하시고 또 50%이시고 또 매수가 조금 높긴 하지만 회사 이거 좋게 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고가라인 돌파하는 거 보셔야 되겠죠? 예. 예.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만약에 빠지면 얼마 정도까지 빠질 수 있습니까? 이게 빠진다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4,200원대 굉장히 강하게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예. 뭐 빠진다더라도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튀면은요. 지금 아까 제가 뭐 고가 라인 5,400원, 5,800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이상 튑니다. 그러니까 물류주들 전체적으로 이번에 실적이 대폭 상향될 거예요.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셨던 점 다 해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상담은 여기서 좀 잠시 멈추었다가 주유소 3부에서 상담 방송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고요. 짧게지만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 2부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해서 시청자분들께 제가 약간 표정이 좀 굳어졌는지 아유,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저도 개인 전업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전업 투자하는 사람이고 저도 예전에 많이 힘들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그런 경험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경험을 안 해드리고 싶은 네. 안 해드리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쓴소리들이 쓴소리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제가 드렸던 조언들은 그대로 명심하시고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는 게 좋겠죠. 우리 김석은 전문가님께서 앞으로도 투자 팁 많이 전달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주유소 3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